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또 화장 방법 알려줄 거예요. 제가 또 요즘에 화장으로 사기를 오지게 치고 있거든요. 많이 그냥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제가 오늘 정말 그냥 개싸 미쳐버린 친구를 가지고 왔거든요. 잘 쓰고 그냥 쏭꼬리. 저희 인스타그램에 보시는 전보기가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요거를 너무 좋아하거든. 이게 제 찐템이시러요. 조금씩 티를 내왔거든요. 제가 에뛰드 순정 디렉터 톤업 수정 선크림 오늘 런칭한 친구입니다. 에뛰드에서 1월부터 제가 몰래 그냥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몰래. 베트남 여행할 때도 요 친구 무조건 챙겨갔고요. 외출할 때에도 진짜 많이 썼어요. 다들 이제 무슨 쿠션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쿠션 쓴거 아닌데 쿠션 안 쓰고 요 친구 썼어요. 톤업 선크림 겸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엄청난 혜택 가지고 갈수 있다는 사실. 예. 에뛰드 순정 디렉터 선크림 있잖아요. 유명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올리브영 랭킹 들어가면은 상위권에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요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올리브영 랭킹 안에 있는 그 순정 디렉터 선크림에서 신규 라인으로 나온 톤업 선크림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요렇게 기획 세트로 런칭을 한대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 전복이 여러분들만 아는 거니까 우리 전복이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다가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요거는 집에 놔두고. 요 선크림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요 튜브, 요 짜는 입구 부분이 요렇게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요렇게 적당량 짜기가 너무 좋고, 시중에 파는 톤업 선크림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분홍 색깔, 하얀 색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 친구는 상아 색깔. 자, 여러분들 따라 한번 말해보세요. 상아 색깔. 그냥 내 피부 색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얼굴에다가 그냥 제가 발라버릴게요. 바르기 전 얼굴 상태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홍조 덩어리들 친구를 바로. 이거 처음 발랐을 때 느낌이 메이크업 베이스 겸 용으로 진짜 너무 최고예요, 이거는. 이거 좀 보세요. 홍조 있는 곳이랑 홍조 없는 곳이 부각 없이 자연스럽게 완전히 싹 그냥 없애버리고 허해가지고 막 둥둥 뜨는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화사한 피부톤을 만들려고 개발한 헬시 상아 컬러. It is healthy 상아빛 컬러. 발림성이 그냥 미쳐버렸다니까요, 진짜. 레전드야, 그냥 미쳐버려. 나는 그냥 미쳐버려. 아주 이거 만든 사람 그냥 진짜로 집에 감금시켜. 선크림 하나만 발랐거든요. 그냥 내 피부여버려. 모공에 끼이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진짜 안 발라버린 것 같아버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화장을 해볼게요. 화장을 한번 해보세요. 슬프게요.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제가 20살이 돼서 술 약속이 많이 잡혔잖아요. 술 약속 때문에 이제 화장할 일이 또 너무 많아요. 약속 나갈 때 항상 메이크업 베이스로 바르는 게 요거 진짜 무조건 발라요. 빠르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줬습니다. 톤업도 되고 선크림도 되고. 야, 이거 없으면 저는 화장 못합니다, 정말. 무조건 써봐야 돼, 이거는 진짜. 톤업 선크림 중에서는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뿔이거든요. 뿔뿔뿔뿔. 근데 톤업 선크림 중에서 PA 뿔뿔뿔뿔 친구들 볼 수가 없대요, 잘. 그런데 이제 요 친구는 톤업에다가 선크림 기능까지 그냥 톡 지 역할을 아주 그냥 잘하고 있다. 색조 화장을 하나씩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가 보자구. 파우더를 아주 빠르게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끝을 이렇게 깎아버리고 콧대 만들어버려. 그냥 콧대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려. 중간을 딱 이렇게 잘라버려. 그냥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만들어볼게요. 광대를 그냥 조사버려. 쉐딩을 맨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턱 쉐딩을 심하게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더 부각이 돼가지고 얼굴이 더커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에뛰드에서 또 선물로 야물딱지게 그냥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친구를 한번 사용해 줄 건데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이건 아이잖아. 오 뭐야, 이름 잘 만들었네. 이건 아이잖아. 첫 번째 베이스로 요 친구를 큼지막한 브러쉬로다가 바로 그냥 아주 큼지막하게 발라야 돼요. 큼지막하게 베이스는 무조건적으로 큼지막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음은 요 색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쌍꺼풀 안쪽에다가 그냥 발라버려. 요 색깔로 안쪽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애교살에다가도. 자, 요렇게
눈두덩이 발라주셨으면은 요 반짝이로 눈 아주 살짝 좀 해봐라. 오른쪽도 그냥 때려버려. 그냥 펄을 때려버려. 그냥 티는 안 나지만 조금씩 이제 반짝반짝이는 그런 눈가리를 만들 수 있다. 요걸로 눈썹 염색을 빨리. 자, 눈썹을 이런 식으로. 자기주장이 좀 더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저는 이제 앞머리로 가릴 거기 때문에 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애교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애교살.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따라하세요. 어머, 어떻게 벌써 귀여워졌어. 미치겠네 진짜. 이제 여기다가 요 조그만한 요 총알 브러쉬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눈을 그냥 터버릴 예정이에요. 초간단 디테일. 너무 진해지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씨, 너무 진해졌는데? 오른쪽을 이렇게 터줬습니다. 오케이. 앞트임을 한번 해볼게요. 앞트임. 눈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이어지는, 위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거든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 몽고주름 심하신 분들 꿀팁입니다. 아시겠죠? 반짝거리는 핑코칭으로다가 애교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다음!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버릴까? 바로바로 블러셔를 제껴보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아주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그냥 홍당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히 해야 돼요. 코에도. 여기다가 손에 조금 살짝 묻혀가지고 코에. 오케이. 하이라이터. 작가만한 붓으로 조그만한 새끼. 코끝에다가 이렇게 귀엽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콧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콧대도. 촉! 요렇게.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일단 틀을 너무 길게 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곳이랑 안한 곳이랑 진짜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아주 그냥 채워버려. 그냥 채워버려. 이렇게. 뒤쪽까지 다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러면 아주 야옹이 눈매, 개 고양이 같은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빠르게 뷰러랑 마스카라를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냥 찝어버리고 마스카라 빨리 해버려. 오케이. 소 굿. 11번 언더 마스카라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누구세요가 됐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입술을 살짝 진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립 라이너를 사용해 볼게요. 이걸로 한번 바로 그냥 립 라이너를 만들어 볼게요. 그 칠해줍니다. 입꼬리를 요렇게 살짝 만들어주고요. 두께 아주머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입술 확장 성공됐어. 오케이. 자, 저는 오늘 조금 입술을 투톤으로 한번 두 번을 한번 발라볼게요. 자,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멜팅밤 04 피넛버터입니다. 피넛버터. 베이스 느낌으로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색깔이 진짜 이쁘거든요. 아주머니를 일단 먼저 처음에 만들어주고. 요 색깔. 요 색깔은 또 이제 뭐냐면, 로지베리, 05 로지베리입니다. 05 로지베리. 좋은데? 반짝반짝하고 아주. 에뛰드 글로우 픽싱 틴트 05 모브먼트입니다. 05 모브먼트. 입술에다가 한번. 마지막. 글로우. 글로우스. 탕으로 입술을 만들어버려요. 완성! 자, 요렇게 여러분들 화장은 끝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머리카락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으로 변신한 후에 만나요. 자, 뾰로롱.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 영상 첫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보시면 대빵 지리는 이벤트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냥
물러나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요 에뛰드 순정 디렉터 톤업 수정 선크림 요 친구를 올리브영에서 기획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저의 얼굴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전보기 여러분들, 저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면 밑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40ml 본품이랑 20ml 증정품 두 개가 합쳐진 기획 세트가 정가가 25,000원인데 우리 전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당자님한테 조금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무려 32%의 할인율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두 가지 기획 세트를 16,9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미치고 팔짱 떴다. 그냥 완전 대박인 것입니다. 아주 대빵 지리는 기획 세트.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리브영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진짜 정말. 내가 이제 톤업 선크림이 필요했다, 화장하기 전에 기초 베이스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 왕 추천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할인할 때 아니면 절대로 이 32% 할인율로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 여러분들 정말로 나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주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